작은 기회는 보통 위대한 도전의 시작이 된다. 데모스 테네스. 김포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남북평화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회. 도시철도 시대 개막을 통해 수도권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고 김포는 이미 그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회를 기적으로 만드는 김포. 그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민선 7기 김포호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며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군 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김포도시철도 모든 분야의 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19년 7월 안전하고 완벽하게 개통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감 속에 지난 1월 8일 장기도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강 신도시 지식교육문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화의 물줄기가 김포로부터 퍼져나가도록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생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 한강하구의 물길이 열립니다. 또한 김포시는 민원콜센터를 개소해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하수처리 시설 혁신적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220억 원을 절감, 타 민간 투자 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5년 만에 수자원 공사와 아라뱃길 경인항 공공시설물 인수에 합의하며 국토부 등을 상대로 협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갈등을 겪어왔던 고촌중학교 복합형 체육관 건립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오는 2021년이면 수영장 및 체육관이 개관되어 학생은 물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김포에서 서울을 잇는 이음버스를 도입했으며 이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기획단 출범을 통해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기적으로 바꾸어갑니다.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김포시 전 공직자는 오로지 시민 행복을 위해 나아갑니다. 평화가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김포가 평화 먹거리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더 큰 도약으로 시민의 삶의 가치를 더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